11이었나? 뭐였나? 오케이, 11이었네요. 오늘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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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케이, 열심히 하셨네요. 문장 카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갖고 있는지 묻고 답하는 거쭉 배웠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자전거 가지고 있니? Does she have a bike? Does she have a bike?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가지고 있습니까? Does she have 무엇을? A bike를 이렇게 물으면 되는데요.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Have의 뜻은? 그렇죠. 가지다, 가지고 있다라는 무슨 시니까? 하다 시니까, 원래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데? 두가 들어있는데. 근데, 조심해야 될게 있어. 하다 시에, 우리말에 없고 영어에만 있는 이상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she나 he나 it. 이거 뭐좀 어려운 말로, 뭐 3인칭 단수 이런 말씀 하시는 선생님도 있는데, 자, 이런 말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고요. 무슨 뜻인지 얘기해줄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한 명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he나 she나 it이 뭐뭐를 하다 할 때는 do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뭐가 들어있다? does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속으로 쏙 집어넣으면 지금은 그녀가 가지고 있니지만 이게 이속으로 들어가면 그녀가 가지고 있다가 되죠. 그녀가 가지고 있다는 어떻게 되냐면 she have가 아니고 she has야. 하다시에 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좋아해.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가지고 있습니다는 뭐였는데 she has였는데 묻고 싶으니까 이 속에는 do가 아니라 뭐가 숨어 있다가 does가 숨어 있으니까 이꼬라진 거야. 그래서 여기 그녀가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싶을 때 does가 톡 튀어나오고 얘는 원래의 모습인 뭐로 되돌아간다? have로 돌아가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너는 갖고 있니는 이렇게 묻죠. 너는 갖고 있니는 그렇죠. do you have죠. 이때는 he나 she나 it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do가 숨어 있었고 do는 이 속에 들어가도 얘 모습이 has나 뭐 이상한 형태로 안 바뀌고 그대로 have의 형태로 있는데 does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s가 들어가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쭉 가보겠습니다. 설명충의 설명은 끝났고요. 오케이, 갖고 있니? Does she have a bike? 라고 물었더니 갖고 있으니까 뭐라 그런다? Yes, she does. Yes, she does. 오케이, 이것도 조금만 설명하면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다고 얘기할 때 Yes, she does 이러는데 이 does가 뭐 대신 온 거냐면 Yes, she has a bike 대신 온 거예요. Yes, she has a bike. 예, 그렇습니다. 라는 얘기는, 예, 그녀는 자전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니까. Does가 has a bike 대신 온 겁니다. 오케이. 오, 눈빛이 또롱또롱한데. 됐습니까? Yes, she does. 또 뭐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녀는 손목시계 갖고 있니? 그렇죠. Does he have a watch? 이번에 마찬가지. Does he have? 하는 거죠. 갖고 있으니까. Yes, he does.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yes, he does의 does도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 Does he have a watch?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does가 뭐든지 완전 yes, he have가 아니고 yes, he has a watch 대신 온 거예요. 예? 건들지 마라. Yes, he does. 에이, 서현이 말하기를 너무 안 하고 있어, 쌤이랑. 그다음, 그는 우산 갖고 있니? Does he have an umbrella? Does he have an umbrella? 에이, umbrella 같은 거 쓰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umbrella.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오케이. 됐습니다. 가지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이번엔 안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 그런다? No, he doesn't. 뭐? No, he doesn't. 오케이. 그래서 여기도 조금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니는 뭐였고, have 그 우산 하나, umbrella 이러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안 갖고 있으니까 no, he doesn't 이렇게 얘기하죠. 오케이. 자, 일단 먼저 설명할 건 no, he doesn't 뒤에 뭐가 생겼겠냐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그래서 no, he doesn't 뒤에 생략된 것은 no, he doesn't have an umbrella가 생략된 거예요.
여기도 만약에 그가 우산을 가지고 있으면 yes he does go yes he has 대신 왔단 말이죠. 근데 has에다가 not을 집어넣고 싶어서 어떻게 어떤 일이 나는 거냐? 절대로 하다시가 있을 때 not은 자기 혼자 못 들어오고요. 이 속에 들어있던 has 속에 뭐가 숨어 있다? does가 숨어 있어서 doesn't 만들고 has는 다시 원래 모습인 have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on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하면 이게 우리말에 없는 규칙인데 이 on나 on은 무슨 뜻이다? 하나란 뜻이야. one의 의미입니다. one. 그러니까 근데 이와 같이 bike처럼 우리 지우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애들을 보고 한글 시간에 뭐라 국어 시간에 뭐라고 배웠냐면 얘를 보고 음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오케이. 아, 우리말의 다음하고 영어의 다음 조금 다른데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있죠. 그렇죠? 얘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모음이라 그래. 그럼 여기 umbrella를 쓰면 사실은 이응이 있지만 선생님도 이거를 umbrella 영어처럼 쓸 때는 이렇게 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자음이야, 모음이야? 모음이잖아. 그러니까 모음 소리 앞에는 어를 쓰는 게 아니고 언을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